이번 여름에 올겨울 이 우리 가족이 먹을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를 심었는데 다 죽고, 그래도 이제 이 봄동 양배추하고 이렇게 브로콜리는 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그루 자랐네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하나, 한 30그루 나무 살았어요. 양배추는 30그루 남아 살았으면 한 나무에서 여러 개의 양배추가 열리거든요. 하나만 열린 게 아니라 또 다른 옆가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양배추는 부족함이 없어요. 브로콜리도 이제 여러 가지 가지에서 양배추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방금 이제 상추도 끝내고 오면서 또 애호박을 몇 개 또 땄어요. 아주 애호박을 한 세 개 땄네요. 날마다 애호박을 따와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이번 겨울에 양배추 먹을 양배추들이에요. 브로콜리도 지금 있고, 그리고 이건 김장배추로, 저쪽에 김장배추는 심은 게 다 죽어버려가지고, 이것이 김장배추가 다 죽어, 저쪽에 있는 김장배추가 다 죽어서 새로 심은 배추예요, 이게. 새로 심은 배추가 지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또 심었더니 이 배추가 이렇게 좀 자라고 있네요. 뭐 속이 좀 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막걸리를 주면은 배추가 속이 좀 든다고 그래서, 예, 막걸리를 병충해, 우리는 친환경 농법을 쓰니까 뭐 병충해 약을 줄 수는 없고 막걸리를 좀 주고 소주를 좀 줘야 돼. 그리고 이제 저번에 뿌린 그 팥씨가 다 죽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뿌렸는데 판지 풀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자랐네요. 팥씨가 뿌린 건지 풀이 자란 건지 모르겠어요. 풀도 갖고 팥씨도 갖고. 여기는 이제 저번에 뿌린 무가 다 죽어서 새로 뿌린 무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게 김장할 때까지 자라서 무를 11월까지 자라면은 이제 11월에 이제 파서 저장하고 김장도 담그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무도 다 죽고 이렇게 몇 그루 남은 몇 개는 모종 남았어요. 순무가 비트예요, 비트. 비트가 그래도 몇 개 자랐네, 이렇게. 몇 개 자라서 죽지 않고 몇 개 자랐어요. 세 개 자랐고, 이건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가 죽지 않고 자라서, 올 겨울에는 브로콜리하고 양배추하고 배추, 또 대파, 무, 당근, 당근도 씨를 뿌렸어요. 여기는 대파 씨를 뿌렸는데 풀처럼 나네요. 이거 대파 씨인지 풀 씨, 대파가 풀처럼 나죠.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자란 게 쪽파. 쪽파는 그런 대로 됐어요. 이건 쪽파 되고, 여기 당근 씨가 나고 있네요. 예, 당근 씨가 나고. 이건 대파시고, 대파고, 이건 당근씨가 나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김장배추가 자라고 있고, 우리는 12월 중순쯤 김장을 해요. 여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무시고, 뭐 당근씨는 안 난 것 같네, 별로. 무시는 무하고 대파는 잘 났는데, 예. 아유, 우리 포기하지 않았더니 계속 나네요.